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 식당은 다양한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떡볶이, 쌀국수, 라멘, 돈가스 등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여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헬스장, 카페, 동아리실, 각종 프로그램실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입생이라면 꼭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41개국, 175개 명문사학과 학술 및 학점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 순천향의 인재들이 더 넓은 시야로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교환학생제도, 어학연수, 해외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과 본교 재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글로벌 빌리지에서의 생활을 통해 어학연수의 효과를 얻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순천향의 이름으로 어디서든 복제 감각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현황입니다. 학생 평균 장학금은 380여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장학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는 평균 취업률 68.1%로 전국 대학교 평균 취업률인 63.3%보다 약 5%포인트 높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재학생 1만 명 이상인 대학 중 1위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열별 취업 현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료보건 계열에서는 최근 3년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 97%, 간호학과 국가고시 합격률 99%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순천향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법조계, 상경계, 상담분야, 사범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사범계열에서는 임용고시에 유아교육과 경기차석 등 2021년 기준 총 50명 합격, 특수교육과 서울 충남 수석 등 2021년 기준 총 31명 다수 합격하고 있습니다. 자연공학계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건설,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등 유수의 기업 및 공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융합창업학부에서는 창업을 통한 성공 사례로 특수 스크린 디스플레이 제작, 마스크, 향 필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학교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입니다. 지원하시는 전형에 따라 지원 자격별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9월 16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접고사 또는 실기고사 일정은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정원 내 전형에서만 적용합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모집 단위 학과별 모집 인원은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예과와 간호학과만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정원의 전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서해 5도 학생 전형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각 전형별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계열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와 한국사를 반영하고 자연과학계열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교과와 한국사를 반영합니다. 반영하는 교과는 우리대학교 지정교과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산출 시 활용하는 지표는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이며 석차 등급이 없는 과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전학년 공통 100%이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며 올해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여 수험생의 입시 준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7개의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각 전형별 모집인원과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은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계전형으로 운영하며 1단계 서류평가 100%,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 면접평가 30%와 1단계 점수 7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단,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경우 1단계에서 5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평가 90%와 1단계 점수 1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100%로만 선발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계 전형으로 운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평가는 지원자의 성명, 출신 고교, 수험번호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면접고사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복장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는 2명의 입학사정관이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단계 면접평가는 2명의 입학사정관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10분 이내로 진행됩니다. 서류평가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류평가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가지 평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 요소별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4가지의 평가 요소는 각 25%로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면접평가의 평가 요소와 평가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접평가는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의사소통 능력 3가지 평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 요소별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3가지의 평가 요소는 각 10%로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실기, 실적, 일반 학생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과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공연영상학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 비율이 높은 전형이므로 실기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모집 단위별로 실기고사 종목 및 유형이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우리대학교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그 기쁨이 우리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